완전 그때 우리 와 이거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미친 거 아니야 했어 이미. 아 그래? 너 나 엿 먹이려고 나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시작했어 막. 의사들이 한 쓰리생 리뷰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 뭘 바라는 걸까? 현실에서 어떨까가 궁금해서 보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아 저도요. 아니 우리 유튜브 댓글에 막 드라마 공부를 더 하고 찍어라.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많지.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만 욕먹어. 얘 현실에서는 뒤에서 욕 진짜 많이 하면서 완전 악기가 다른 놈이라니까 이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허리 무동이야. 그리고 정정할 게 있는데 양석형은 은둔형 네. 외톨이가 아니야. 아 네.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아니야. 표심하고 뭔가 효자 효자. 내보내 내지 않는 사물이야. 하여튼 정의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자 그냥. 양석형 그냥 양석형이다. 이래서 의학 드라마를 잘 안 보잖아. 어,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의학 드라마 억지로 보고 있나요? 네, 제가 새벽 2시까지 봤다고 했잖아요. 하얀 거탑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요. 하얀 거탑 거의 현실 반영이 좀 잘 돼 있다고 하고 어. 조정석 조정석님이 나온 게 1번이고 사실은 조정석님이 찍으시면 나는 뭐 어떤 드라마든 극단적인 것들만 사실은 다루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드라마는 저런데 현실 안 그렇다 어. 이걸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쓸데없는 이제 댓글 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얘네는 왜 이렇게 리뷰하냐. 시간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되지 않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줘. 아까 얘 되게 웃기네. 너 앞으로 내가 아니, 편집 어떻게 아니, 하는지 좀 잘 봐줘. 궁금한 거는 생겨서 이걸 과연 내보내실까? 나 내보낼 건데? 거.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나 유튜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거 내보낼 거야. 저희 되게 진지하게 리뷰할 거예요. 현실은 어떤지. 물론 반영은 되게 잘 돼 있지만. 드라마 자문 몇 번 갔을 때도 그 극작가하고 그쪽 연출이 원하는 진짜 극적인 거랑 의사들이 자문할 때 이건 절대 안 된다 해도 결국에는 드라마로 맞아, 가더라고. 맞아, 근데 맞아. 드라마가 훨씬 더 맞아. 영향력이 크니까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해서 말할 테니까 아까 그 댓글 쓴 사람 빨리 사과하면서 뭐 사라지. 아! 못 써. 내가 차단했거든. 잘 가. 넌 그냥 보기만 해. 입맛에 맞춰서 좀 순한 맛으로. 네. 아 저희 지금 매운맛 잘랐어요. 양석형 캐릭터가 약간 조금 아는 교수님들 몇 명이 짬뽕하면 딱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산부인과 남자들이 약간 여성 호르몬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말도 많고 어 맞아 말도 많고 말도 많아서 잘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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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화도 잘 떠라 맞아 맞아. 오늘도 저 고모랑 부부의 세계로 한 두 시간 떠들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것도 뺀대요. 네? 뭐야 뭐야? 친구들 그냥 했어. 너 뭐 했었어? 그때 아, 베이스 쳤어요. 베이스? 원래 전혀 못 치는데 그때 처음 배웠어요. 아, 너도 내가 베이스 하려고 그랬는데. 너도 뭐 악기 하지 않았냐? 바이올린 맞지. 나는 악기를 진짜 피아노도 맨날 그 사과 그리기 하잖아. 사과 그리고 도망갔어. 그냥 10개 딱 그리고 그냥 도망갔거나 안 치고. 지금부터 한번. 그래 건반해. 건반 양보할게. 됐어. 선생님 보컬 하세요. 아, 아 그래 보컬해라. 탬버린 칠게 탬버린. 아 근데 이거 네, 근데 너무 아 말도 안 돼. 그렇게 보고 잘못했지. 수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나는 이거 보자마자 이거 터트리는 순간 진짜 내가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나 진짜 거짓말 할 게 없어서 저걸로 이거는요. 아니 그리고 야 낮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낮에 교수님 생일 파티를 밤에 응급으로 부르냐? 양석형이 여자친구랑 있었을 수도 있잖아. 아, 맞아. 거의 오면 불 뿜으실 것 같은데? 당연하지. 잠깐 상상했는데 에이트 디셀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사실은 저 정도의 노티를 했는 수준이면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파란색 선 있잖아요 버스 차선 거기로 지나가면서 112 전화해서 저 이제 위반합니다 이렇게 하고 갈 정도 맞아, 그다음에 그래, 신호등 이거... 무시하고 갈 정도 뛰어와서 빵
하면은 은이 진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운전하면서 차에서 탐내가 나. 와 씨 이거 내가 진짜 이대로 사고 나면 죽는 그치. 건데 그런 생각 하는데 근데 또 마음은 되게 급하잖아요. 맞아 급하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잖아. 전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막 계속 맞아. 전화하면서 막 가니까 차가 약간 어. 둥둥 뜬다는 느낌. 맞아, 맞아. 당직비 하루에 3만 원이잖아요. 콜 받아서 나오면은 너무 급하니까 응급이어가지고 액토피 럭처된 거야. 어. 택시를 타고 나왔어. 그래서 택시 타고 집에 갔어. 또 콜이 온 거야. 한 번만 주잖아. 새벽에. 그러니까 내가 택시비로 한 8만 원을 쓰고 3만 원을 받은 거야. 진짜 이 삐뽀삐뽀 이거 하나 딱 붙이고 가고 맞아, 싶을 때 맞아. 있어. 아 빨간불 오늘 계속 걸려. 상과 선생님들은 그런 거 딱 붙이고 가게 해주고 소명하게 해주면 맞아, 좋겠어요. 맞아 맞아. 비 너무 많이 와서 서울이 막 잠겼던 적이 있었어요. 산모가 임신 중독 중인데 계속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바로 분만을 해야 돼서 선생님 했는데 차로 오시다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하철 타야겠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셨는데 지하철 잠긴 거야. 잠겨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지하철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안 잠긴 역 알려달라고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지하철 노선으로 지금 몇 번 출근하셨어요? 몇 번을 타시고 어디 가셔서 몇 호선을 갈아타세요? 이렇게 중계하면서 온 적이 있었어. 와 진짜 그만큼 이렇게 급히 가는데 이렇게 빵 하는 순간 삐! 오, 진짜 삐다 삐! 나 집에서 남편이랑 보면서 남편한테 진짜 화냈어. 주민이랑 잘못했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야, 뭐 아, 드라마는 정말. 드라마일 뿐 뭐야 씨 말자 이건가? 완전 감정이입에서 완전 감정이입됐지. 오! 나 양석형이랑 같이 뛰었어. 내가 혼자 까지 교수님이셨으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내가 땀 찔찔 흘리고 옷 갈아입고 뛰어 이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짜 너무 화났어. 그 가끔 왜 급하게 뛰어가면 마스크 입안에 들어올 때죠. 그래가지고 왜? 아니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레이트 디셀이 그냥 정말 쉬운 말로 산모한테 내가 열심히 케어하던 중환자실 환자가 CPR이 났다라고 맞아, 맞아. 얘기하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레이트 디셀이 한 번 생겼다고 그런 건 아닌데 맞아. 여기에서 그랬잖아. 레이트 디셀인데 회복 안 된다고. 맞아 회복 안 된다고. 아니 애기 심박수가 110에서 한 100, 160, 170 뭐 이 정도까지 정상이라고 보면 70대로 떨어졌다고. 야 씨 죽을래 진짜? 아 양석형이니까 그랬나? 우리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저렇게 했다가는 얘들이 아 죽을 그러니까 수 있어. 평소에 이제 사람 캐릭터 강하면서 난 이제 더 이상 이 생에서 삶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 아 이 병원 그만두고 싶다. 핑계가 필요할 때. 선생님 얘 너무 귀엽지 않아? 이 겁줄? 그치? 얘또 있을만한 상모 맞아. 싫은가봐요. 볼 때마다 우리 의사 선생님 너무 괜찮아서 제가 중매에 한번 서보려고요. 어, 너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중매 저 듣기 힘들었죠. 의사 친구 있냐 이런 이야기는 들었고 환자가 명함 주고 완전됐어요. 이 모든 우리 촬영에 지자랑이 끊기지 그러니까. 않아. 늘 있어. 추자랑. 내가 아는데 이촌동에 지자랑쟁이 하나 살고 있거든. 나도 그 출시. 출시. 병동 돌 때. 괜찮습니다. 그만해. 저 괜찮습니다. 37주부터는 만삭이라 배가 아프다 싶으시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37주가 만삭이가 배가 아프다 싶으면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배가 아프면 와야지. 배가 아프다 싶으면 오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초산이면 5분 이내. 경산이면 10분. 나는 근데 초산인데 5분 이내로 안 줄어들어가지고 산모가 화장실에서 애를 낳은 적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시간을 재봐도 8분인데. 10분마다 주면 오세요. 뭐 5분마다 주면 오세요. 이렇게 설명해도 사람마다 사는 집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통증 정도도 물론 다르고. 이 사람 출산할 때 혹시 제가 노래를 좀 이분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 괜찮을까요? 하지 말라니까. 저는 와이프 하지 말라 해서 노래 못하는 줄 알았어. 할 것 같아. 나도 할 것 같아. 나는 이게 또 되게 좋았던 게 한 사람이 말리는 게 너무 좋았어. 맞아. 이분 진짜 애기 낳아본 분 아닌가? 리얼하게 힘주시지 않았어? 손가락 발가락 다 확인하셨고요. 애기 나왔어. 아기는 체형유지 때문에 시세하실로 갈 거예요. 세상에 지쳐 너무 귀엽지? 그대는 다가와. 노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나 이거 하고 난 뒤 이 노래 원곡 멜론에 추가했다. 이분 나랑 캐릭터 비슷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여자. 맞아. 내가 아이를 낳은 것도 행복한데. 맞아. 근데 저거는 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주고 싶은 것만 그게 하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진짜 싫어. 싫어. 좋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나 갈 길이 많아.
이거는 그치? 진짜 노가 아니야. 야 이거지. 그만해. 이거잖아. 아 하지 마. 만약에 진짜 열받으면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거는 해도 난 전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의사로 있어도. 나도 내가 내 산모를 내가 이제 후처치 하잖아요. 후처치 하는데 저 그 노래 부르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귀엽잖아. 출산하러 갈 때 정엽의 그 애라는 노래를 켜줘. 후처치하러 갈 때도 그걸 그 일부러 그 노래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세심해. 세심한데 이 차이는 왜 몰라? 나는 혼자 입원하러 갔네. 둘째 날 때 혼자 캐리어 끌고. 그 둘째 때는 그랬어. 내가 운전해서. 아니, 둘째 때는 조문이 좋아서. 얘를 낳아서. 이거는 우리끼리 해야지. 야, 얘랑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누나들한테 뇌를 낳았네 그러면. 누나들 말씀을 하셔도. 나도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이건데 지금 안 된다고 이거는. 나 정색하잖아 지금. 이건 너무가요? 이건 너무. 야, 너. 아, 생리통이요. 약 먹었어요. 뭐야? 야, 응급실 가라 빨리. 초음급이잖아. 그럼요. 완전 초음급이죠. 약물에 대한 알러지인데 점막이 다 붙는 거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뭐 약간 두드러기 가려웠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호흡기 쪽이 부었다. 이런 점막이 붙다가 이제 목안이 부으면 숨 못 쉬는 거니까. 외래 볼 때 다 설명해주면 좋은데 알러지가 있는지는 꼭 물어봐요. 알러지는 물어보죠. 왜냐면 자기가 체크를 해서 들어오니까. 근데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더 많잖아 사실은. 자기가 근데 그거를 알러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 이거 되게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오셔가지고 저 항생제 알러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약이야 모르는데요. 이러실 때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아니면 의사한테 물어봐서 써놓으시면 되니까. 맞아요. 그건 정말 나의 생명이랑 맞아요.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조 증상이 약간 시간 있잖아요. 가렵고 약 먹었는데 뭔가 가렵고 붓기 시작한다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간다. 특히 이 호흡기 쪽에 문제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혀가 약간 두꺼워진 느낌?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고 눈이 붓고 이러니까.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으로 판명이 났어요. 지금 추미나의 표정에 약간 공감을 했던 게 그러니까 아, 설명을 너무 사무적으로 하니까 따뜻하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해서 그 표정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 이 환자가 안 물어봤으면 그게까지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냥 사무적으로 끝났을 거 아니야? 교수님은 이런 병 가진 산모들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이 정도 병은 병도 아니죠. 유산이 왜 병이에요? 유산 선생 보는 줄 알았어. 당연히 산모님도 잘못한 거 같고요. 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유튜브를 보신 게 아닌가. 김건우 선생 편을. 네.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게. 맞아요.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출처는 남겨주세요. 자문해 우리 의사. 주소 적기 좀 그러면 그냥 마크만. 유산이 내 잘못으로 되는 게 맞아. 아니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그 유산을 겪고 슬퍼하고 계실 분들이 꼭 힘내서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AST 클로저 시작하겠습니다. 집동이 누구세요? 이와이. 퍼스트 김준환입니다. 이와이가 뭔지 알아? 일본어로 축하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축하. 이와이가? 아 진짜? 근데 이게 일본어야. 나는 이와이라 했거든? 이와이 턱 쏜다 이런 맞아, 것처럼 맞아. 내가 감사하고 뭐 그런 거를 뜻이라고 이게 감사 축하 뭐 이런 거래. 집도 한번 시켜주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사고 싶지 않아? 약간 이와이 너무 감사하잖아. 감사하고 또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는 그거는 기쁘지. 사고 싶어. 초집도식 맞지? 첫 집동하는 그게 외과 계열 의사들한테 엄청 엄청난 그거잖아. 원래 오퍼레이터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도와주고 퍼스트를 하면 그리고 아무나 또 맡기지 않으니까 맞아요. 할 수 있는 수준이 그거 하다가 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바로 이제 하니까 그쵸. 모두가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맞아. 사실 그럴 순 없으니까 정경호도 이런 과정을 겪었죠. 당연히 근데 막상 나는 제왕절개 둘째 할 때 1년차 선생님이 척추마취 해줬거든요. 많이 넣었더니 옆에서 봐주는 선생님이 아니 너무 많이 넣었잖아. 다시 빼 맞아요. 다시 빼 이러고 다시 넣어봐 이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의 방식의 문제야. 스파이널 코드를 잘라먹는 거 아닐까? 너무 깊이 넣었다는데 나는 그나마 의사인데도 그런데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장난은 안 칠 텐데 근데 저 마음 진짜 이해가잖아요. 맞아. 진짜 감사하다고 이렇게 90도 인사하게 되는 거. 그거 끝나고 난 뒤 병동에 자랑하러 갈 때. 맞아. 동기들한테 너무 이와이 했어 이와이 했어 이러고 가잖아. 아기 처음 받았을 때 맞아요. 너무
너무 따뜻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옆에서 내가 혹시라도 떨어뜨릴까봐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면서 봤는데, 아기를 받고 나서 같이 이제 이와의 턱을 쏘잖아요. 식사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제 제가 아기를 낳는, 아기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 아기를 아주 꼭 껴안고 있더래요. 얘를 혹시나 내가 놓칠까봐 걱정이 돼서.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초심자의 마음 같은 게 느껴져서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정말 꽉 껴안았던 그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 애기의 체온이 느껴졌던 게. 다음에 또 저희가 슬기로운 부부생활. 그쵸. 부부생활. 뭐라고? 슬기로운 부부생활.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야 잠깐만. 그만. 조명 너무 추한테 안 받아. 누나한테 조명 되게 못 받을. 나 조명 가뜩이나 못 받아가지고 맨날. 야 앞으로 이쪽으로 쏘란 말이야. 똑바로. 조명 자기한테만 딱 쏘네. 내가 빙자리 핫바. 거울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서 앞에 하나씩 붙여줘. 조금만. 이렇게 왜 눈동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조금만 거 저한테 있어요? 그래. 야 여기 좀 가져와. 여기 앞에 놔줘 좀. 새 조명 좀 들어오네.